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상용입니다. 2016학년도 평택대학교 수시 모집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모든 전형, 모든 학과에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평택대학교를 너무 오고 싶어하는 학생의 경우 전형이 다를 경우에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과, 문과, 예체능 간의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교차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예, 나머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서 면접고사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의 면접고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면접에 대한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일관성이 있는가 또는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전공에 지원했을 때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지 또 그런 과정들을 자기소개서 잘 써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고려하시고 원서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학교에서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정보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평가 지표와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학과에 들어가셔서 그 학과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럼 본인은 이 학과를 나와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자소서에 기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기록할 때 다소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본인의 활동 중심으로 또 본인이 느낀 점 중심으로 그리고 본인이 내세울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평택이 갖는 그런 메리트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평택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물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인접성이 매우 높은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의 무역 물류학과, 중국학과 등이 굉장히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삼성은 현재 대기업인 LG와 삼성 같은 기업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반도체, 뭐 신소재, 에너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러한 기업의 니즈에 맞추어서 2013학년도에 환경융합시스템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차후 이런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 학생들을 더 많이 이런 좋은 기업들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희 학교 간호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것은 저희 평택대학교 간호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 합격하시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 대학병원이 없는 그런 간호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교 내에 최첨단 대학병원 수준의 실습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PTU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설을 통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간호학과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전문적인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기술을 또한 어떤 전문성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어떤 전형을 지원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저희가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이미 공개를 해놨습니다. 성적 자료도 공개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학교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그 정보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네,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습득을 하시고요. 그래도 더 궁금하다, 그럼 저희 학교로 찾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 상담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그리고 많은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